예, 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에 있는 평수가 상당합니다. 약 4,000평 가까이, 4,000평 넘나? 아까 공부상 이제 제가 보고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저 여기 지금 방천공사가 이제 마무리돼 가지고 도로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한 4~5m 정도 돼 보이거든요. 우리 저 트럭들이 교행이 가능한 그 정도로 도로 넓이에 공사를 마쳤거든요. 근데 도로 접근성은 좋아졌다. 그리고 저 건너편은 바로 저 벽진면 소재지입니다. 벽진면 소재지고, 뭐 인근에 농협이라든지 뭐 대형 그 농협 하나로마트도 있고, 이 벽진면 소재지가 참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땅값도 요새 그 차매논도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은 지상물 그 철근하고 비닐이 그 비닐 그 다 주는 건데, 제가 보니 뭐 다 철거를 하고 새로 논을 장만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닐도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그 매물은 요 매물인데요. 우선 로드 뷰하고 드론 영상부터 먼저 보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로드 뷰 드론 영상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경부 성주군 백진면 매수리 가는 곳입니다. 참외 작황이 아주 좋은 그런 지역이라 보고요. 우리 땅 주인께서는 예전에는 저 참외 농사를 지으셨는데요. 다른 작물을 심어 놓고 이제는 그 딴 농사를 다 저 마무리를 하셨는 것 같은데요. 자, 이곳은 그 부지 면적이 4,277평입니다. 그 지목이 그 답이고요. 매매 금액은 지금 평당 18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18만원 나와 있는데,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참외 하우스 철근 플러스 비닐 플러스 그 뭐 지하수라든지 이런 거는 뭐 농사용 전기는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약 100m 되는 그 여기 한 8m, 9m 파이프는 안 될 것 같아요. 9m 파이프는 한 8m 50, 9m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하우스가 총 11동이고 저쪽 기티 부분에 이제 한 두 동 정도 짧은 게 두 동 있고요. 이쪽에 이제 작업장 하는 하우스가 짧은 게 한 동 있고, 총 지금 그 동수로는 긴 거 11동, 짧은 거 3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경계 보면 저 주변에서 시작이거든요. 시작해서 저 끝까지 이제 그 지적 경계인데요. 뭐 4,277평인데 뭐 평수가 어마무시하죠. 요거 농장 요거 한 산화부만 이제 이자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에 그 전기시설, 그러니까 개폐기라든지 이런 거는 사장님이 가지고 가신다니까 가지고 가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땅값만 일단 계산해 올려놨는데요. 하우스고 뭐고 다 철거해버리고 여기다가 객토 작업을 조금 더 해서 11m 파이프 아니면 11m 50, 12m 파이프 새로 설치해서 새로 출발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한 바운다리에 4,000평 넘는 땅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매물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듯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이제 토끼 꼬리가 있는데요. 나중에 지적들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보면은 제가 지금 안에 못 들어가겠어요. 지금 우거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좌향은 지금 동남향이고요. 한 4, 5m 되는 도로 약 100m 이상 물고 있습니다. 이 땅은 그리고 이쪽하고 이쪽 폭이 굉장히 그 넓습니다. 이 저쪽에
지금 여기에서 저까지 길이는 약 124m 정도 되고요. 저기에서 저까지 폭은 한 100m 정도 됩니다. 하우스 11m 파이프 한다 하면은 한 10동까지는 나오겠나? 10동까지는 안 나오겠고 한 9동이나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11m 파이프 하우스 9동 나오면 엄청나게 큰 그 농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지 뭐하고 저주변 경계에서 저주변 경계까지만 체크를 하고 현장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방천길이 공사를 마무리해 놓은 후에 도로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트럭길이 교행이 가능하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교행이 가능하다. 자, 우리 땅 경계는 지금 보면은 그쪽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그 구고공사가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쪽 땅이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작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농사 아무것도 안 지었는데 묵혀져 있습니다. 자, 나중에는 여기서부터 하우스를 설치해 가지고 저 위에까지 윗땅까지 하우스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개복숭어 개살구 이거는 누가 심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방송수도 살구하게 따먹고 개살구 내가 봤을 때 한 80%에서 90% 정도 익었다. 한 10% 정도 좀에 부족합니다. 맛은 있네. 근데 이리 쭉 가면서 살구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어요. 누가 오시든지 나무 있어. 뭐 내 건 아니지만은 주인장한테 들키지 마시고요. 자, 쭉 상단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무거워져 가지고 차가 한 대 지나간다. 차는 비추면 안 된게. 자, 저 앞에 보면은 빨간 트랙터가 한 대 보이시죠? 트랙터 보이시죠? 저 앞에 저 트랙터 있잖아요. 쪽까지 경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가볼게요. 드론 영상으로 보셨기 때문에 뭐 간략하게 경계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지. 자, 아까 전에 그 구고공사 돼 있었던 데서 지금 제 손 보이시죠? 이까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뒤에 지금 짤막한 두 동이, 저 하우스가 두 동이 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주관내에 이렇게 큰 땅이 잘 안 나오는데 우리 사무실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땅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요새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농지가 그 예전에는 뭐 가족끼리 농사를 많이 지으셨는데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를 쓰다 보니까 농지 큰 농지를 찾다 보니까 이런 농지가 안 나왔었는데 드디어 오늘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 본 그 방송을 보시고 참외 영농 하시는 사장님들은 대표님들은 보시고 신속 정확하게 내한테 전화 주이소. 이 땅 이거는 크고 좋다. 그러고 뭐 알다시피 이 동네는 뭐 물 담을 일도 없고 그죠? 일조권도 대단합니다.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참외 작황도 또 참외 가격도 이 동네는 상당합니다. 알고 계신 분은 다 알고 계시니까 자, 그거 좀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현장 방송은 마치고 또 사무실 가서 제가 또 공부상 그것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하든지 위성지들을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 방송을 마치고 합니다. 자,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현장 안에는 무거워져가 못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사시거든 하우스는 어차피 철거 다 해버리고 철근도 다 철거 해버리고 한 1-2m 정도 성토 작업을 해서 한 11m 파이프 새로 신축으로 농자재라든지 이런 거 최고급을 써서 참외하우스 시설해서 농사를 짓는 게 좋지 않겠나 내 생각입니다. 아니면은 이 땅을 사가지고 비닐이 조금 낡았기 때문에 비닐을 빗겨내고 뭐 또 몇 년 동안 좀 농사 짓다가 또 바꾸든지 철근은 사용은 가능한데 요즘 그 8m, 9m 파이프는 잘 사용 안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 불편하거든요. 농사 짓기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사무실 브리핑. 참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요.
저 앞에 지금 전원별장 보이시죠? 저 전원별장도 지금 농가주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땅을 사면은 저런 식으로 농가주택을 지으셔도 되거든요.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조건을 맞추고 또 도시에 집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앞에서 퐁당퐁당 집을 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향후 농지를 사면은 조건만 맞으면은 전원별장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건물 짓고 바로 또 통작거리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활용해도 되겠다는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자, 사무실 가서 뵙겠습니다. 농가주택 지어도 됩니다. 단 조건은 본인이 맞춰야 됩니다. 예, 사무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성주읍에서 제가 그 벽진 면소재지 여기 성주읍에서 제가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쭉 돌아가지고 벽진 면소재지를 거쳐가지고 다리를 지나가 바로 우회전을 해가지고 현장까지 쭉 돌았습니다. 찾기 쉽죠? 자, 그렇고요.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우리 땅 굉장히 넓죠, 그죠? 넓은데, 우선 좌양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남향, 여기가 북향, 여기가 서향, 여기가 동향입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동남향으로 향하고 있다. 5시, 4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그 길이를 한번 재봐 드릴게요. 저 뒤에서부터 저 앞에까지 폭이 약 112m 정도 되고요. 그죠? 그건 되죠? 자, 다시 한번 재볼게요. 뒤에서 여기까지 112m 맞죠? 112m고 요 이쪽에서 뒤로까지 뒤에까지 폭이 약 이것도 한 120m 정도 되죠? 120m고 또 저쪽 폭이 이제 이렇게 여기도 한 120m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112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약 120m 정도 되는 큰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11m 파이프, 요새 11m 파이프를 많이 하니까 내가 받을 때는 11동, 12동 그 정도 사이 정도 10동에서 12동 사이 정도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한 8m 정도 파이프 같아요. 하나 둘 셋 제가 한번 세리볼게요. 자, 파이프 저 하우스를 한번 세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 큰 거 11동 작은 거 작업장 12 여기 또 뒤에 있죠. 13, 14. 총 하우스는 총 14동입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이 공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 공간에 지금 현재 그 묵밭으로 그대로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여기서부터 하우스를 설치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또 물어봐야 되나? 자, 그리고 현장 사진을 넣어서 지적 경계를 한번 그려봐 드리겠습니다. 짠. 자, 보이시죠? 자, 대충 제가 지적 경계를 한번 그려봐 드리겠습니다. 대충입니다, 대충. 자, 우리 땅, 자, 여기서, 요렇게. 여기까지 지금 트랙터 보는 걸 보이시죠? 요까지. 요렇게 와가지고, 꼬랑지가 요렇게 돌아갑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뒤로 가지고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요렇게. 자, 여기 이제 현재 우리 땅이다.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좌향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남향이다.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물이 철철철철 흘러갑니다. 이쪽으로 여기 보이시죠? 이쪽으로 물이 철철철 흘러갑니다. 미꾸라지 뭐 이런 거는 많습니다. 민물고기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미꾸라지는 이 강에 많다 이래 보면 됩니다. 자, 그렇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 넘어갈게요. 바로 자, 짠. 자, 우리 매물 오늘 보면은 자, 경북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 12-1번지입니다 12-1번지 자, 지목이 답입니다. 그리고 14139 제곱미터입니다. 14139 제곱미터 약 4277평 나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도 있고 농림지역이고요. 농림지역에 여기 보면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에는 농사도 지을 수 있지만은 농가주택도 가능하다. 대신 조건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적도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그 보면은 이 부분이 지금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이 부분이 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계획관리지역도 있고 농림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 도로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계획관리지역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거는 없는데 나중에 건물을 지으면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셔야 되지 않겠나. 요렇게 나중에 농가주택을
지을 때는 이 부분에다가 농가주택을 지어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통작 거리라든지 이런 게 다 좁혀들기 때문에 바로 이적부죠. 이제 큰 나만의 큰 농장이 이제 생겨버리면은 이 큰 농장에 1년 참외 수확량이 엄청납니다. 돈도 엄청납니다. 몇 년 안 가서 본점 빼고도 남습니다. 자, 그렇고요. 지적 편집도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자, 주위에 지적 경기가 여기 한 90% 이상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약간의 이제 방청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허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그죠? 그렇게 허실은 아예 있어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약간은 허실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내보면은 약간의 그 지적도상이 이제 삐뚤삐뚤하죠. 삐뚤삐뚤하니까 그래도 부정형의 토지는 아니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요렇게 잘라가지고 이 사람한테 팔든지, 그죠? 이 사람 짧잖아요, 그죠? 이 사람한테 팔든지 그래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안 팔아도 되고 팔아도 되고, 이 사람이 사면은 아주 이 활용가치가 높지 않겠나 이래 싶고,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m 파이프 약 11동에서 12동 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거는 또 전문가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11m 파이프 10동에서 12동 그 정도, 10동, 11동, 12동 뭐 그거는 한번 설치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8m 파이프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물론 이 매매 금액은 땅값하고 요 하우스 철근값하고 비닐하고 다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하우스 안에 개폐기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사장님이 가지고 가신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고요. 자, 한 번 더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땅이 일조권이 얼마나 좋냐면, 여기가 남향이고요, 여기가 동향이고, 여기가 서향이고, 여기 북쪽이잖아요. 우리 땅은 동남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햇빛이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죠? 여기서 햇빛이 뜨면요, 자, 여기서 햇빛이 뜨면요 빙 돌아가잖아요, 그죠? 오후 늦게까지 일조권이 좋아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가 이제 여기서 지잖아요, 그죠? 지기 때문에 오후 늦게까지 햇빛이 계속 드는 들판입니다. 그래서 일조권이 정말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사짓기 아주 멋진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참외 농장부지, 등치가 큰 참외 농장부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서두에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이었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